Thank you.
예전부터 콘서트 오프닝으로 이 곡을 꼭 하고 싶다라는 멤버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었고 더빈들한테도 한 적 있을 거예요, 그쵸? 네, 한 적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또 다음 곡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네. 네. 네, 저희가 일단 오프닝 곡을 한 9곡 정도 해봤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무대가 어떤 거예요? 다들 이제 캠핑팩이라는 거예요. 캠핑팩 소리 질러.
저희가 뭐 했죠? 압렬보이라는 곡을 했어요. 압렬보이? 아, 맞아. 왜 압렬보이를 시작으로 이제 올리원으로 끝을 맞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VCR이 나왔잖아요. 아, 네네. 저희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로우까지 왔지만 저희분들에게는 이제 소년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미에서 VCR을 찾았어요. 이해하신 분은 손? 오케이. 자,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또 있잖아요. 킥보드. 맞아요. 킥보드. 아, 제가 또 이제 너무 힘들지 않아요? 커스텀 했잖아요. 맞아요. 자, 각자 소개. 저는 그냥 핑크색입니다. 그리고 네, 날개가 달려져 있어요. 그 손잡이 옆에. 네.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날아가겠다는. 자, 지현 씨. 아,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킥보드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로봇을 하고 싶었어요.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레고를 맞아요. 레고 마을을 레고 마을로 컨셉을 했습니다.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? 주현이 형이 이거 타고 손 보잖아요? 그럼 여기 레고 그 자국을 그렇지만 앞으로 한번 타본다. 네. 그럼 저도 저는 그 푸른색을 제가 좋아하잖아요. 하늘색을. 그래가지고 하늘색으로 몽지몽지한 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더비 이름 잡고 더보이즈 이름 잡고 그러면은 내가 같이 이걸 타고 다니면 더비와 더보이즈 함께 도와주시는 분께 가장 이쁜 걸로 해주세요. 드제하게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제 간 사람들이, 간 멤버들이 한복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럼 저희는 슬프고 못 맞아보겠습니다. 저도 이제 나가죠. 여러분, 즐겁게 기대하고 있으세요. 우와!
멤버들이 뭐 했길래 이렇게 좋아했어요? 킥보드 얘기했구나. 킥보드 아니고 얼굴샷을 잡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. 잘 보셨나요? 그 이거 옛날 이름표.
아 맞아요. 거기 그 스티커.
Water, water, water.
여러분 어쩜 잘 즐기셨나요? 자 그러면 뚜뚜루라 뚜뚜루라 Oh my god!
my baby.
Thank you.
Just stop.